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은 3D 운전교실의 맵을 조금 넓혀보려고 하는데요. 맵이 좀 자동차들은 계속 추가되는데 맵이 자꾸 추가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맵을 좀 넓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로주행시험 코스도 하나 더 만들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땅은 준비해놨는데 위치를 정해놨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쪽이 있는데 일단은 아직 작업이 안된 상태고요. 작업은 이제 해야 됩니다. 땅만 요 위치를 정해놨고요. 요런 식으로 잔디밭이 깔려 있는데 요 잔디밭 옆으로 이제 여기 길을 낼 거예요. 찻길에서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 가지고 여기 이제 차선도 다 그리고요. 중앙선하고 흰색 선다 그려가지고, 요 오른쪽에는 이제 인도도 이제 색깔 입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곡선 코스, 너무 계속 직진 코스만 있어서 이렇게 곡선 코스도 만들어 봤습니다. 요렇게 돌아가서, 여기 뭐 옆에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좀 꾸며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꾸며져 있습니다. 드라이브 코스죠, 드라이브 코스. 이렇게 드라이브 코스를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드리프트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 요 땅도 어떻게 꾸며야 될지 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좀 내주세요. 저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도 이제 넓은 땅이 있고, 저기 이제 뭐 오르막, 산, 동산 같이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고, 여기도 쭉 가다 보면은 도로에서 이쪽 길로 들어오는, 뭐야, 여기 뚫려 있어. 이렇게 가다가, 예, 여기 이제 주유소잖아요? 주유소 가기 전에도 들어가는 길을 하나 뚫어 놓을 거예요. 여기도 차선 그려 놓고, 이제 쪽으로 드라이브를 쫙 하는 거죠. 너무 이제 직선 길만 있으니까는 좀 단순해가지고. 아! 자자자자자. 여기다 나무도 심어놓고, 바위도 해놓고, 뭘로든지 꾸며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자, 저기는 이제 사용하게 될 바위들을 일단 저렇게 놔둬봤어요. 요런 바위들을 이곳 저곳에다가 자연스럽게 설치할 거예요. 여기도 있죠? 요 바위들. 요런 바위들을 다양하게 이제 여기에다가 꾸며야 되는데, 나무들하고. 쭈쭈쭈쭈. 여기도 있죠? 바위 위에 올라갈 수 있나? 잠깐만. 이거 지금 아직 안 올라가질걸요? 그쵸. 아직 이거를 제가 안 막아놨습니다. 막아놔야죠, 이제 바위에. 여기도 바위. 요길 곳곳에다가 자연스럽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또 시내하고 연결되는 도로 여기다가 연결시켜 놓고, 요렇게 해야 되는데, 땅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거좀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로. 아파트는 나중에 만들 건데, 요쯤에다가 요 검은 땅 여기다 아파트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요쪽으로 들어가다가 아파트 단지 뒷길, 여긴 아파트 단지 뒷길로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이 오른쪽은 뭐가 좋을까? 공원이 좋을까? 여기는 바로 나가면은 이제 주유소 있죠? 여기도 나가는 길 만들 거고요. 짜자자자자.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일단 땅만 이쪽에다가 할 계획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은 좋은 길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쪽은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다,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제가 도움을 그동안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가 정말 번쩍번쩍하니까 저 혼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여기 있는 땅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아이디어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한번 넘어가 볼까? 아, 여기 오프로드다 완전히. 아, 완전 오프로드예요. 야, 여기 나무 하나 심어놓으면 좋겠다. 오, 바다 보여. 야, 여기 그거 같아. 골프장. 골프장 만들까? 완전 잔디에다가 바다도 보이고. 야, 경치 좋다. 경치 구경하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아직 안 만들어놔가지고. 여기 떨어지면 못 올라와요. 자, 이쪽으로 쭉 가볼까요? 여기는 다 잔디밭이에요. 아, 진짜 골프장 만들면 좋겠다. 저거 봐요, 딱 언덕도 있고. 근데 골프장은 3D 운전교실에 어울리지 않죠? 여기 이제 언덕 꼭대기에 예쁜 나무 하나 한 그루 딱 올려놓고 남자랑 여자랑 이제 만나는 곳. 어휴, 여기에다 뭘 심을까? 옥수수 심어서 키워 먹을까? 땅은 굉장히 넓고 좋은데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쪽으로. 저쪽에 산이 좀 더 높던데 가보겠습니다. 오, 높아. 아까보단 좀 더 언덕이 높아요. 높아. 오, 여기서 숨어 있어도 되겠다. 아무도 안 보이게. 난 여기 숨어 있을 거야. 아무도 안 보여. 오, 여기 되게 좋다. 여기 축구장 만들어도 되겠다. 되게 넓어요. 완전 잔디구장이에요. 아, 뭘 만들면 좋을지. 땅은 넓은데 뭘 만들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좋아. 언덕도 잘 올라가. 사륜구동이라서 지금 사륜구동으로 설정해놨는데 이쪽은 뭐야? 무슨 길이지? 오우, 파였다. 뻥, 점프! 아, 잠깐,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길을 잃었어. 길로 돌아가야 돼. 이쪽 아니야? 길은 되게. 뭘 만들면 좋을까? 찾았다. 보인다. 건물 보인다. 건물 보이고요. 여기 길 보입니다. 전원주택을 만들까요? 이렇게 시골에다가 예쁜 집 짓고 살면은 참 재밌고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 나무도 심고 뭐도 하고. 아무튼 앞으로는 여기를 조금씩 꾸며봐야 되겠어요. 예쁘게. 너무 이제 시내만 있어서 맵이 질린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도로주행 시험 코스도 만들어놔서 시험도 볼 수 있고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넓고 이제 잔디밭을 달리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우후! 아, 살려줘! 살았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후. 아, 여기 떨어지면 안 돼. 가. 올라갈 수 있을까? 오, 올라가죠. 감사합니다.